UN 미래 보고서 2040 저자 박영숙입니다. 미래에 자판기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점점 더 많이 소멸하고 일거리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스스로 팔수 있는 이게 뭐 창조, 이 경제 이야기겠죠. 이게 미래에 예측이 되어 있는 겁니다. 24시간 오픈하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 정부에 1982년도에 영국 정부에 들어갔더니 그때 막 법안이 나와가지고 6시 이후에도 가게가 문을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막 만들어요. 그때까지 6시 이후에 가게를 안 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도로 80년대가 그랬는데 2000 뭐 요즘에는 거의 영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나 24시간 오픈하는 이런 가게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24시간 일하기를 싫어하죠. 자판기로 확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소울스라는 회사는 큰이 편의점이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슈퍼마켓에 점원 4,000명, 5,000명을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집에 가라. 그리고 전부 전자화 시켜가지고 단추를 빡 누르면 컵, 뭐, 라면, 뭐가 둥둥둥둥 튀어나오죠. 그리고 카드 찍, 긁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가 빵빵빵빵 누른 물건들이 쭉 나오고 이미 계산을 했으니까 차커덕 나는 그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동 편의점으로 슈퍼마켓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자동 판매기를 만드는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자동 판매기를 프로그램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도서관도 변합니다. 대학교는 학생을 가리키는 것은 전부 인터넷이나 뭐 무료화가 되고, 대학교는 창업센터가 된다라고 합니다. 창업센터. 앞으로 대학교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도서관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센터가 되거나 문화센터로 간다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지금 책 빼서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서라는 일자리 직종이 거의 소멸하고 있습니다. 은행도 앞으로 없어진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시스템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페이스북 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캐시가 없어지니까 캐시를 안 씁니다. 현금이 소멸하고, 그죠? 동전도 소멸하고, 전부 카드로 긁다가 카드마저도 소멸하고, 칩으로 손으로 들어가죠. 이거마저도 소멸하고, 이제 우리는 무슨 아이디만 치면은 페이스북 돈, 그죠? 아까 트위터에 들어간 무슨 돈, 이런 식으로, 이 전자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금 인출기도 줄고 은행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도 비트코인은 은행이 없고요.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주인이고요. 누구나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폐입니다.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은행은 점점 줄어들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부 현재 나와서 팔리고 있고 설치가 다돼 있는 것들입니다. 24시간 교사하고 대화를 할수 있어요. 오, 인수분해 이거 왜안 풀려요? 어디든지 가면은 위투고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죠? 질문할 수 있고 질문을 보낼 수도 있고 그 뒤에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거죠. 교사가 나와가지고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극장표 자동 판매기죠. 음료수 자동 판매기. 바 셀프 레스토랑이죠. 여기 들어가면은 뭐 웨이트레스가 없어요. 웨이트도 없습니다. 저 그냥 들어가면은 아무도 무인 바죠. 무인 바에 가서 내가 카드로 아니면은 칩으로 아니면 무슨 시스템으로 와인을 꺼내서 마시고 가는 겁니다. 피자 자판기, 신선한 야채 자판기. 여기서 야채를 키워요. 채소를 키워요. 물 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만 뻥 누르면 그 판이, 그죠? 모판처럼 판이 똑 떨어져 나오면 프레쉬한 거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는 흙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이런 영양분 주는 물이 있어요. 그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쓴다, 렌트한다. 이게 미래의 공유 경제다. 이렇게 봐요.
가구가 지금 현재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가구들이 많죠. 저 지금까지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죠. 핵가족, 엄마, 아빠, 아들 하나, 엄마, 아빠, 딸 하나, 핵가족도 이미 3위입니다. 3위. 제일 지구촌에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2위로 가장 많은 것이 무자녀 가정입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거예요. 3위가 핵가정입니다. 그 많은 가정들이, 그죠? 뭐, 혼합가정, 애완용, 동물가정, 로봇가정, 로봇하고 살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혼가정, 뭐, 등등, 다양한 가정, 여행가정도 있습니다. 여행가구.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집은 소멸한다. 1인 가구가 되면은, 전부 1인용밖에 안 나옵니다. 컵을 딱 두 개 갖다 놓을 필요가 없죠. 컵도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의자도 딱 하나. 그죠? 테이블도 딱 하나. 1인용 가구가 앞으로 부상한다. 1인용 침대, 1인용 의자, 전부 1인용입니다. 혼자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옷, 뭐, 모든 것을 빌렸으니까 서재라는 게 없어져서, 그죠? 서적이라는 거. 책을 아무도 안 사기 때문에 책장 소멸합니다. 책장 장사는 끝났죠. 그러니까 접속해서 보는 거죠. 자, 1인 가구, 1인 소파니까 큰 가구나 큰 소파나 이런 것들은 소멸합니다. 옷을 빌려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찾아 산만리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기서 인터뷰하러 오라 그러면 그 도시로 가야 돼요. 가는데 운전해서 옷 씻고 가방 씻고 운전해서 가면 4일, 5일 걸려서 면접 못합니다.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로 얼마나 많은 옷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그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옷을 빌려 입습니다. 내가 인터뷰하는 그 도시에 가서 빌려 입는 센터에 가서 넥타이, 뭐 신발부터, 그죠? 모든 것을 빌려서 입고 인터뷰하고 면접하고 그 회사에 취직이 되면 거기 남아서 또 모든 것을 빌립니다. 전부 빌려 입는 옷들. 그래서 3D 피팅룸이라고 해가지고 나의 바디 스캐너가 있어요. 내 바디, 몸을 스캔을 딱 해서 USB에 가지고 다녀요. 딱 집어넣으면 뭐 33, 24, 33, 뭐 쫙 팔 길이는 얼마 쫙쫙 다 나오니까요. 그죠? 또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어요. 아, 요건 요렇게 요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내 몸에 맞게 자, 해주세요. 프린트, 3D 프린트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신발도 빌려서 신습니다. 이제 신발 굉장히 다양한 신발들을 빌려서, 그러니까 신발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가방도 빌려서 씁니다. 액세서리도 빌립니다. 특히 비싼 보석은 거의 다 빌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나 여러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물건을 낑낑 가지고 오고 가져가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서서히 소멸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대세가 된다. 온라인 쇼핑몰. TV 쇼핑몰도 한동안은 가겠지만 결국은 또 사람, 젊은 아이들은 TV 볼 시간이 없어요. 전부 모바일에, 모바일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로 접속을 하고 택배가 배달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음식 또한 로컬 푸드로 갑니다. 가까이서 자기가 깨끗한 곳인 줄 알고 스스로 키우거나, 특히 앞으로 아파트의 베란다라든가 아파트 안에서 스스로 자기의 야채를, 채소를 키워먹는 이런 식물 공장이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 운송비가, 유가가 상승해가지고 뭐 어디서 수입, 수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송비 때문에. 유가가 200불이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로컬 식품들이 야채 생산은 스스로 해서 먹는 이런 사회에, 자동차는 집카라고 있습니다. 유보라는 데에서 빌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놀이터였습니다. 자동차를 사야지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17세만 되면 아이들이 자동차 꾸미고 자동차 운전하고, 여러분이 자이언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동차 시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고, 이미 2000년도가 되면서부터 젊은 층이 자동차를 거의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로 노는 게 아니고 아이패드, 아이폰 가지고 노니까 놀이가 노는 장난감이 달라졌다.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필요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무인 자동차가 오고 픽
미업 서비스라고 볼보에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서비스가 있어요. 9번만 딱 누르면 또는 3번만 딱 누르면 자동차가 2분 안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카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빌렸어요. 유버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지금 돌리고 있고, 가장 큰 것은 랜딩 클럽이라고 미국에서 주택도 빌려주고요, 자동차도 빌려주고요, 개도 빌려줘요. 개, 애완용 동물도 빌려주고요. 뭐 신용 대출도 해줘요. 돈도 빌려주는데 아주 값쌉니다. 이자가 크지 않아요. 세계 최대 주택 렌탈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포시마 같은 것은 또 모바일 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옷을 구매하는데 뭐 구매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옷장까지 보여주고 스타일의 옷을 다 보여주면서 온라인상에서 옷을 빌려 입는 사이트입니다. 너무 많은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고기는 배양육, 인공육이 나오고요. 배양육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Cultured meat. 앞으로 고기는 203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뭐 의식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집은 안 산다 그죠? 채소 거의 집에서 키워서 싸게 먹는다, 무료다. 고기마저 무료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구르트 만들어 먹듯이 고기를 집에서 뭉실뭉실 키워서 먹어요. 가장 많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한 사람이 바로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이 사람이 구글의 창업자죠. 구글의 창업자가 여기에 뭐 몇백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트 학교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배양육을 연구를 해서 엄청난 시식회를 했습니다. 배양육은 보시다시피 소의 탯줄에서 빼냅니다. 줄기세포를 빼내고 내가 마시스 하는 목살, 등살 세포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이 뭐 균이 그지 뭉실뭉실 자라듯이요 이렇게 배양 고기를 배양해서 고기가 2주만 되면 뭉실뭉실 자랍니다. 아무튼 마크 포스트는 자기가 만든 인공육이라고 하고 인조고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배양육이라고 합니다. 산삼을 배양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진짜 고기니까요. 고기를 배양했다 뿐이죠. 그 배양육으로 시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에 그 장관이 그죠 복지부 장관이 이거 먹어도 괜찮아 라고 시식을 해 보이는 모습 런던에서 시식 모든 신문에 다 났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도 2013년 8월 달에 그죠 이 사람이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미래의 이동식 주택을 보면은 이동식은 미래의 주택은 이동식 주택이 많다. 그리고 헬리콥터 주택 같이 헬리콥터로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동식 주택입니다.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들이고 그죠. 이동해서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거고 이동식 주택마저도 안에는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집, 스몰 하우스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미래에 이동식 자동차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트레일러라고 하기도 하죠. 이 트레일러를 차 뒤에다가 싣고 그죠 다니는 거죠. 싣고 다니다가 어디든지 이 문짝만 딱 열면은 침대가 떨어지고 부엌이 떨어지고 우리가 식사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집입니다. 여기 밑에 발통이 보여요. 잘 보면은 그죠 발통이 보이고 NBC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면 뭐 멋진 화장실에다가 부엌에다가 잘 꾸며놨습니다. 이런 거는 베란다라고 해서 이 회사는 버스인데 그죠? 버스를 착 당겨가지고 끌어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바비큐 구이도 할 수 있고 또 버스가 움직일 때는 확 밀어가지고 안으로 집어넣고 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이동식 주택으로 몰려갈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시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테크캐스트라고 그 미국 정부가 지금 돈을 대고 몇 년도에 무슨 기술이 어느 정도 부상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보면 오가닉 파밍 그러니까 유기농은 2025년이 되면 피크를 이루고 450조 원의 미국 시장이 뜨고 450조 원 곱하기 3.6을 하면 세계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거의 미국 시장 곱하기 4를 하면 세계 시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린 이코노미가 아까 미세 조류
설명한 거 미세 조류 같은 게 그린 이코노미에 들어가고요. GMO, 클라이밋 컨트롤, CO2를 줄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클라이밋 컨트롤 산업인데 2022년에 64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대체 에너지가 가장 커요. 대체 에너지는 2025년이 되면 740조 원, 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죠? 환율이 천이라고 생각해 740조 원의 대체 에너지 시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프리시즌 파밍, 이게 바로 각 가정에서 키우거나 앞으로 거대한 농토, 농사 짓는 곳에 먼지, 분진, 뭐 이런 공기 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고 스스로 아주 깨끗한 공기에서 키운 야채들만 스스로 키워서 먹는다. 그게 바로 풀시즌 파밍입니다. 식물농장 같은 거죠. 식물농장이 2021년이 되면 51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엄청난 시장이 뜨는 거죠. 아쿠아컬처는 이제 이 2040년이 되면은 이미 바다에 물고기가 거의 사라지고 전부 양식장에서 키웁니다.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런 거죠. 이 아쿠아컬처도 2018년이 되면 510조 원의 시장이 됩니다. 이렇게 버티컬 가든 많죠. 이 벽에다가 전부 이제 가든처럼 공기 정화를 위해서 만들고 또 벽에다가 상추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죠. 상추를 심어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냥 상추 저거 씻지도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자란 것들이기 때문에 삼치 쌈을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벽에 뭐 꽃도 야채도 또 우리나라에서 허브라 그러죠. 허브도 갖다가 많이 키우는 이런 시스템. 요게 이제 신발장 대신에 가정에다가 갖다 키우는 거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광섬유를 이용해서 자연 채광을 합니다. 저 꼭대기 20층에서 태양광을 그죠 채광해가지고 지하 3층에서 지금 뭐를 키우고 있느냐 하면 지하 3층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전기를 전부 차단하고 자연 채광만 사용하고 있는 빌딩이죠. 이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층에서 받은 태양 열 또는 광을 가지고 지하 3층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을, 광섬유를 자연 채광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흙이 또 천연 광물질인데 이런 흙을 사용을 하면은 영구히 자꾸 뭐 우리가 비료를 줄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연 채광하고 있는 뭐 물을 어떻게 끌어오고 자연 채광은 어떻게 끌어오고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물고기를 키울 때그 밑에 이 흙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특수 자갈, 돌을 사용을 하면은 영구히 물을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이 스스로 정화되고 고기가 만약에 고기가 먹든, 아니, 고기가 뭐, 만약에 배설물을 흘리면 그 배설물을 정화해주는 이런 시스템. 앞으로 식물 공장이 아까 봤죠? 510조 원의 시장이 뜹니다. 2017년, 18년.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집에 이렇게 식물 공장을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큰 욕조 같이 생긴데 여러분이 다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욕조 같이 생긴 곳에 아까 그 특수 흙을 집어넣고 키웁니다. 뭐를 키우느냐 하면 여기에 공기 정화되는 식물을 키우거나 아니면은 미나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미나리를 키워가지고 언제든지 뜯어 먹을 수 있는 이거 고기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고기가 돌아다니면서 윈윈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가습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깨끗한 물에서 수분이 나오고요. 가습기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여러분이 그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더워요. 왜? 내가 지금 야채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에서 온도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야채는 집에서 이런 모양으로 건강을 위해서도 그죠. CO2를 제거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개구리 밥이라고 해서 좀 개구리 밥인데 물에다가 놔두면 이게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먹고 또 CO2를 먹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국형 정원에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식물들도 심을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바로 공기를 정화하는 식물입니다. 안에 내부에 실내의 공기를 정화해야 정화된 공기 속에서 키운 야채를 먹어야 깨끗하다 이거죠. 앞으로 기후변화, 먼지, 분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일반 농토에서 야채 키운 것은 사람들이 거부한다. 미국에 이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다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층, 2층, 3층 올려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이런 허브 식물을 키워가지고 허브를 따먹거나 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벽면 또 창문, 팜, 이걸 윈도 팜이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벽면은 이거는 버티칼 파밍, 버티칼 가든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무궁무진하게 크게 부상하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일자리들이 나온다라고 또 이끼를 가지고 정원을 만들거나 이끼도 다양하겠죠. 아니면은 조금 더 크게 원한다면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동력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식생 장치를 꽃도 키우고 여러분들이 이 고령 시대에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부수입이 나오는 그런 하나의 일자리가 아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나노바이오, 인포코그노하고 연결이 되면서 똑똑한 자아, 개개인이 강화되는 자아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먹거리까지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